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여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강원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 2 1강 2부 2017년 6월 10일 강연. 자, 이제 그리스로 본격 들었는데, 사실 그리스는 이제 기원전 1100년 전, 그 아까 비해서 벌써 2000년이나 흘렀죠. 이제 그때서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와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저기 유적이 있고요. 실제 그리스 내에서 만든 거는 그로부터 또 한 몇백 년이 더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가 와인을 마시는 거는 기원전 한 800년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먹었을 때보다 거의 뭐 한 6000년이나 더 이렇게 흘러서 야 이 유럽 대륙에 이제 와인이 올라간 셈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는 이제 개구라들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튀어나온 새끼들이 이제 뒤늦게 쳐먹었으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막 이제 수많은 와인에 대한 야부리들이 이제 이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그런 그 플라톤 같은 인간들도 이렇게 가장 그 와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자문 중에 하나죠. 신이 인간에게 제공해준 선물 중에서 와인만큼 위대한 가치를 지는 건 없다. 뭐 이 말을 했고요. 또 히포크라테스도 역시 의사답게 적당량의 와인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당량이에요. 예. 역시 그리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토착 품종이 300종이 넘는 엄청난 그 와인의 그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아시다시피 20세기에 와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였고 굉장히 이제 많은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전들을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리스 와인이 그리스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와인이란 건 그 나라 도동에서 만드는 걸 그 사람들이 먹고 치우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사실 그리스 와인이 그 그리스 바깥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거의 몇십 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는 뭐 알다시피 여기도 많이 갔다 온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수많은 그 이제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를 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의 와인들이 그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 이후로 그리스에서도 싸구려 와인이 아닌 자기들 본래 와인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는 이제 그 이른바 명 와이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리스 3대 와이너리 중에 하나가 이 끼르야니라는 그 와이너리에서 만든 남리스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여러분이 드셨던 그리스 토착 품종인 이제 그 시노마브로라는 토착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13.5도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드라이한 그리고 파워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열대 과실 향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명 와인으로 평가받았고 로버트 파커도 이례적으로 이 와인에게 보통 90점에서 92점 정도의 점수를 매년 선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께 드시게 하고 싶은 와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히어로라는 와인인데요. 히어로, 영웅. 이건 그리스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95점을 돌파한 완전히 이제 그리스 와인은 싸구려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그 엎어버린 명와인인데 우리나라도 수입이 아주 극소량이 됐는데 일단 6병이 안 되고 너무 비싸가지고 하지만 이 람니스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리스 와인의 그 저력을 포텐셜을 충분히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와인의 가격은요 약 4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도매 공급가가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뭐 소매상이나 완전히 와인 하우스에서 먹는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 8만에서 1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리 비싼 와인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 로제 스파클링과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 품종의 와인은 아마 거의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한번 지금 나오는 파스타랑 같이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 아직은 향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산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인은 이제 여러분 디캔팅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시내 물방울 따르면 사람 많이 베려놓은 거 있습니다. 이제 아무 와인이나 디캔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몸은 꽝이지만요. 제가 디캔팅은 시즈구 수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가느다랗게 막 언젠가 한번 한지는 좀 오래됐지만 한번 시범을 그가 참 와인 많이 흘렸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이제 옷에 다 떨어지고 개망신 당하고 그냥 그냥 안 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게. 근데 아마 이제 와인 좀 먹기 시작하면 꼭 디캔터부터 사 사람들이 그거 청소하기 얼마나 귀찮은데. 근데 이제 디캔터는 이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입구는 좋고 밑은 굉장히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기 접촉 면적을 넓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빨리 산화를 이제 촉진시키는 건데요. 디캔터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일단 화이트 와인에는 디캔팅을 안 한다. 이제 탄닌이 이제 강한 레드 와인을 하는데 딱 두 종류의 와인만을 디캔트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평생 가도 별로 먹어볼 길이 없는 굉장히 비싼 장기 숙성형 와인,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와인. 보통 가격이 최소한 2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와인들은요. 굉장히 그 헤비하게 응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와인을 땄을 때 충분히 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캔팅을 통해서 이른바 잠자고 2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와인의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요 너무 산화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훅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잔에 따라놓고 좀 기다리면 될 것을 괜히 디캔팅 한다고 설치다가 비싼 와인을 날로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맹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캔팅은 처음에 와인을 전문가가 감별을 하고 아 이거는 디캔팅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해야지 아무 때나 아 이거 그랑크리 와인이니까 디캔팅을 해야지 하다가는 온 돈 주고 반 포도주 먹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왜 이제 우리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슈퍼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나온 한 막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뭐 이런 좀 싼 와인 레드 와인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인을 마시면 처음에 그냥 휘발유 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알코올 냄새거든요. 굉장히 좀 처음에 좀 역한 그런 너무 탁 쏘는 듯한 그런 카바이트 냄새 같은 거 이런 경우가 나는 너무 영해서 그래. 너무 젊어서. 그러니까 가령 올해가 2017년도인데 뭐 2016년 와인인데 너무 젊어서 너무 이제 그 알코올 향이 먼저 확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디케팅을 하면은 그런 불순물 그 좀 불쾌한 악취들을 먼저 싹 제거하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싼 와인들 1, 2년밖에 안 되는 와인들인데 레드 와인이 뭔가 이 알코올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이렇게 느껴질 때 디킨팅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뭐 실패해도 싸니까 폼도 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여러분은 함부로 디켄팅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께는 웬만하면 디켄팅을 하지 말라. 첫 번째 하기 힘들다. 두 번째 쏟는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더블 디켄팅이라는 게 있어요. 디켄팅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디켄팅 옮겨 놓으면 너무 빨리 산화가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놓고 바로 다시 병으로 그러니까 다시 병으로 담아서 병으로 담으면 병에서는 산소가 만나는 면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시 보존시키면 그러니까 따로다가 다시 병으로 옮기는 것을 더블 디켄팅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다 쏟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폼을 잡는 데는 많은 비용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냥 아 그런 게 있다 있고요. 그러면 디켄트 없이 그러면 디켄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비싼 잔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잔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와인은 그래서 지금 일회용 잔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 집에 다 이렇게 하면 싸더라도 유리로 된 잔, 와인 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와인은 절대 그 와인 잔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안 됩니다. 언제나 2분의 1 이하의 잔을 채웠으면요 이미 따르는 과정에서 디켄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래도 좀 맛을 보고 약간 휘발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천천히 이 와인 잔을 와일드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와인 잔을 바닥에 댄 채로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이걸 스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산화를 조금 시켜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너무 오래 하면 촌놈 소리 들어요. 이걸 또 어떤 애들 보면요 막 굉장히 이렇게 와일드하게 막 그게 폼나는 건데 그건 양아치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폼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와인이 튄단 말이에요. 그 옆 사람한테 와인이 튈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민폐예요. 그리고 이걸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느냐? 튀더라도 나한테 튀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 팀이 옆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혹시 튀더라도 내 옷에 튀게. 그래서 이렇게 살살 좀 돌려놓고 또 향을 한 번만 보고 하는데 정말 이제 좀 훌륭한 와인일수록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피니시라고 합니다. 와인의 향이 얼마나 끝까지 남아있느냐. 그래서 이제 최고의 와인에 대한 찬사가 뭐냐면 롱 피니시예요. 야, 그래서 뭐 농담으로 야, 뭐 정말 이 와인의 피니시는 3박 4일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 비싼 게 별 게 아니고요. 딱 마셨는데 그 마셔서 이 목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입안에 그 향이 가득 차잖아요. 그 향의 향과 그 질감이 오랫동안 혀 위에 남아 있는 거. 그게 가격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정말로 제대로 숙성된 훌륭한 장기 숙성형 와인들은요, 따서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우리 그냥 원샷이잖아. 근데 한 3시간에 걸쳐서 한 병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3시간 동안 맛이 드라마틱하게 마치 드라마처럼 변해갑니다. 아, 마치 짧은 인생을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맛이 변해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시는데, 그런 걸 자 완샷하고 마셔버리면 그 와인, 그런 와인을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몇 백만 원, 뭐 백만 원, 이백만 원짜리 와인을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마셔버린. 그런 와인이 비싼 이유는 그 와인이 시시각각으로 다른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완샷한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막 어디 막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여행 가가지고 막 면세점에서 막 이것이 그 야 샷 그러면 그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와인 뭐냐 그 샤또 로칠드 늘 막 면세점에서 막 대수 좋게 뭐 한 70만 원을 샀단 말이야. 졸라 자랑해. 근데 2012년 빈티지야. 그런 거를 따서 먹으면 범죄입니다. 그런 걸 보고 제 신의 물방울에서는 영아 살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따는 건 범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질 급한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런 술을 아예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진짜 딱 자신의 와이너리가 없고 저기 와인 저장고가 없으면 그 냉장고 안에 최소 15년, 베스트로 한 20년 정도, 그리고 훌륭한 수확년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를 재워놓고 난 뒤에 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와인의 맛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20년을 안 먹어? 있을 때 먹자. 그게 우리잖아. 그래서 이 우리 같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의미가 없어 이런 와인들이. 근데 그런 와인들은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25년 전 빈티지 와인들은 팔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 와인 강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프랑스를 갔다 왔어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와인을 굉장히 싼 값에 한 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런 와인들이 그런 와인들을 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산 게 이제 오늘 곧 프랑스 시간에 할 론 쪽에 최고의 와인 에미타주 폴 자블레네 에미타주 라 샤펠이라는 와인을 샀는데, 그거는 론의 로마네 꽁티라고 불리는 와인이에요. 가격은 물론 로마네 꽁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 와인도 1961년 빈티지는 지금 얼마냐면 4천만 원 해요. 돈 있으면 살 수는 있어. 내가 그 약 200유로도 안 되는 돈으로 산 것을 산 와인의 61년 빈티지는 4천만 원이에요. 뭐 돈 있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물에 총 맞지 않은 다음에 와인 한 병에 4천만 원을 주고 살 일은 없잖아요. 물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죠. 있으니까 4천만 원을 팔지. 그러니까 좋은 빈티지 와인을 여러분이 30년 동안을, 61년이면 57년을 견뎌서 56년 동안 놔두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56년 뒤에 우리가 살아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살찔 풀이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돈 많은 와인 애호가들은 정말 지하에 카브를 파고요. 막 그런 몇백 몇천만 원짜리 와인을 뭐 그냥 수십 병씩 사서 쫙 진열해요. 그 재테크예요, 재테크. 왜냐면 지금 내가 살 때는 100만 원이지만 15년 뒤에는 최소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와인들은 이제 막 경매에서 팔리죠. 경매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뭐 있는 돈, 있는 놈들의 돈지랄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건강에 좋다 이게. 그래서 너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와인 그 이런 바 톱 와인들 이미 기호품을 넘어서서 무슨 보석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와인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내가 못 먹어서 애달캐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친 자들의 잔치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른바 프랑스 와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나 제일 비싸다는 이제 로마네 꽁티를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 로마네 꽁티는 6,000병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1년에. 근데 6,000 케이스를 만드는데 병이 6,000명밖에 안 만들어요. 한 케이스가 12병인데. 뭔 얘기예요? 12병 박스에 로마네 꽁티는 한 병만 들어가. 나머지 11병은 그 주변 밭에서 나온 다른 와인들로 11병을 채워요. 물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최소 150에서 한 800 해요. 근데 로마네 꽁티는 한 병만 2천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나 이건인데 뭐 야 그 한 10병 좀 보내줘. 못 삽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6천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미 다 차 있어. 주인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와인에 가령 1번부터 15번까지는요 영국 왕실에 들어갑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는 엘리제 궁에 들어가요. 30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또 어디야. 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파리에 뭐 무슨 다르장에 뭐 무슨 그 저기 뭐야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 주인이 다 정해져 있어. 그냥 돈 있다고 가가지고 여기서 좀 했다고 완전 천문 취급받아요. 야, 저기 줄 서세요. 줄이 안 보이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와인 그 클럽을 할 때 그 보르도에서 공부했던 후배가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 한 박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별로 좋지 않은 빈티지지만 그걸 갖다 가져오는 레스토랑이 망했대. 그 번호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한 박스가 딱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안에 2,400만 원을 보내면 그때마다 싼 거에 한 박스에 2,4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5,000만 원도 못 사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에요. 2009년. 24시간 안에 2,400만 원을 보내면 자기가 어떻게든 2,400만 원에 숍을 쳐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2,400만 224만 원도 없는데 2,4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는 쉽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인 좋아하는 돈 많은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애들한테 전화를 쫙 돌렸어요. 야 300만 원씩만 내. 그러면 이렇게 8분의 1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호스트니까 공짜. 그래서 나는 돈 안 내고 야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정말 다음날 전부 300만씩 통장으로 바로 보냈어. 8명이. 그래서 바로 2,300만 보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 그 노래 쫙 깔았는데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전화가 막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사자는 얘기도 아니야. 구경만 할 수 없을까요? 사진만 찍고 가면 안 돼요? 막 관광지가 됐어 거기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이른바 강남의 유명한 바들한테 연락이 오더니
자기 나 두 배를 줄 테니 팔지 않겠냐. 바로 두 배를 줄 테니 팔지 않겠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니들 로마네 꽁트 때문에 그거 산 거잖아. 또 선수들은요. 그러면 로마네 꽁트는 너 먹고 나머지 11병을 내 2,400만 원 줄게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네 꽁트를 공짜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로마네 꽁트만 2,000만 원에 살 테니 나머지는 니들이 먹어라. 야 이런 막 옵션들이 많이 됐어. 그래서 누군데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주 8명을 딱 불러놓고 자 우리에게 4개의 옵션이 있다. 어떻게 할래? 딱 했더니요. 야 여기서 직업들이 나와 직업들이. 그렇게 뭐냐면 영업하는 애들 CEO들은 로마네 꽁티만 우리 먹고 나머지 2,400원에 팔자야. 왜냐면 이 애들은 뭐냐면 내가 그걸 뭐 딴 이름도 외울 수 없는 로마네 생비방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로마네 꽁티 나 먹어봤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속파들 그냥 자영업자들 의사들 이런 애들은 반대야. 로마네 꽁티 그거 뭐 그래봤자 그 와인인데 그것만 팔고 우리 11병 공짜로 먹자. 막 의견들이 너무 갈려서 통일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 계속 얘기하면서 막 다 따고 있었어. 계속 얘기해. 다 따버렸어 그냥.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생애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야 이거. 우리 다시 못 만나. 그냥 무급부자다. 어떻게 여기서까지 잔대가리를 굴리니 니들은. 그래서 먹었어요. 좋았냐?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고 200만 원 주고 먹으라 살아도 안 사나는. 왜냐면 내가 그 전전날에 그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의 집에서 같은 부르고뉴에 한 20만 원쯤 하는 같은 부르고뉴 와인을 마셨는데 난 그게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인은 뭐가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변호사, 의사, 사업가들하고 로마네 꽁트를 마셔봤자 그게 그거야. 뭐 인간이 만든게 뭐 인간이 만든 거지 뭐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 대단하겠어 솔직히. 나 중요한 거는 먹어봤다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300만 원을 보내고 나 빼면 안 돼. 막 그 사이 누구 넣은 거 아니지. 막 저 문자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지. 자, 여러분. 아,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수많은 이제 이 와인에 대한 의혹을 느끼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 와인 이제 드디어 그리스는요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는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요 재밌는 게 한때는 와인의 종주국이 프랑스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뭔 개소리냐 씨발 우리가 원조다. 그래서 이탈리아 원조술이 이제 했다가 슬그머니 그리스가 우리가 가르쳐 죽고자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리스 원조술로 간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먹집 파스타 드십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 3대 와인 강국이고 생산량과 소비량은 보통 이제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해서 평균 2등입니다. 다만 재배 면적에 있어서는 이제 스페인에게 밀려서 3위인데요. 생산량과 소비량에 있어서는 언제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이제 현재로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이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프랑스? 씨발 우리가 가르쳐줬잖아.
일단 이걸로 이제 딱 제압을 이제 그 하는 놈들인데요. 이탈리아는 좌북쪽 피에몬테부터 제일 남쪽 시칠리아까지 전 국토가 와이너리입니다. 어느 지방에 없는 어떤 주에서도 와인을 안 만드는 주가 없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그 사실 손바닥만한 그 장화 같은 나라에서 와인이 역시 여기도 약 그 500품종에 달하는 토착품종이 각 주마다 다른 맛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아, 와인을 좀 좋아하게 되고 특집으로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 같은 걸 할 때요. 한번 시칠리아부터 피에몬테까지 그 줄을 쫙 차 빌려서 올라가면서 각 동네의 와인, 이탈리아 와인은 현지에서 먹으면 굉장히 쌉니다. 한 뭐 2유로, 4유로만으로도 그 동네의 와인을 충분히 맛볼 수 있고 한 10유로에서 20유로면 너무 좋은 와인을 하실 수 있고 30유로 넘어가면 기절할 만한 와인들이 가끔씩 있고요. 뭐 한 100유로 정도 되면은 뭐 제가 왕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만큼 와인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진정한 의미의 현실적인 전 챔피언이 저는 이탈리아다 보는데 그렇게 말하면 프랑스에도 날 죽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제 기원전 한 800년 경에 북부 지방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이 이제 그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서쪽에서 이동해 오면서 정착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의 원조가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지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역사가 그래 28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가 남쪽 나폴리 쪽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의 많은 문화가 이 아직 로마가 성립되기 전에 이탈리아 남쪽 반도에서 그리스의 자기 영역을 가지고 확장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자기 아카데미를 어디서 열었냐면 그리스가 아니고 이탈리아 남부에 피타고라스가 자기 아카데미를 엽니다. 일종의 이제 그리스 영인 거지. 그래서 이제 북쪽 남쪽이 따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와인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와인을 전 유럽으로 퍼뜨린 최고의 공로자는 역시 로마입니다. 왜냐? 바로 로마군 주둔지를 따라서 와인이 쫙 전 유럽에 나갔기 때문이죠. 군바리들이 뭐 있겠어요? 예?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바리들은 술하고 춤이야. 그래서 이 로마 유럽의 펼치라는 로마의 주둔지에 와인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군사의 사기 문제.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고 두 번째는 물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탈이 많으라고 너무 풍토병을 해서 많이 죽어. 그래서 사실은 와인은 술이면서 동시에 뭐 음료수다 음료수. 그래서 이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에서 만드는 와인들을 로마군 각 주둔지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보급 병참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프랑스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서쪽의 보르도. 다음에 파리 북쪽에 부르고뉴, 다음에 지금 니스 있고 깐느 있는 동남쪽에 론, 다음에 피레네 산맥 있는 남쪽 프로방스 지역에 이제 이런 말 랑그독 루시옹,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 중에서 그럼 제일 어디가 먼저 프랑스의 와인이 전파됐겠어요?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면. 론입니다. 론. 보르도도 아니고요.
부르고르니도 아니고요. 로니 왜? 이탈리아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탈리아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게 옛날에 뭡니까? 골족이 살던 갈리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뭐 무슨 뭐 정복기인지 뭐 원정기인지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령관이 캐사르였어요. 시저였어요. 그 골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군 지역이 어디냐? 지금의 론 지역이다. 예, 론 지역. 여러분 지금 그 와인에 지공다스라는 와인 있죠. 그게 바로 그 론은 북부론과 남부론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심어진 것이 로마에 가까운 남부론입니다. 남부론의 대표적인 와인인 이제 지공다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프랑스로 가기 전에 그 키안테 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 잔씩 쫙 한번 따라 보시죠. 여러분 그 지금 다른 걸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앞에 걸 조금씩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마셨을 때 다시 한번 또 비. 그러니까 마시면 또 다 마셨어. 자, 이번에 다른 것은요. 바로 이제 그 수많은 수많은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가장 이탈리아의 가장 그 대표적인 간판 스타.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이 와인의 3대 지역이 이탈리아에, 이탈리아는 전역에서 만들지만 메이저 3대 지역이 있어요. 마치 프랑스가 메이저 3대 지역이 있듯이 보르도, 부르고뉴, 론이 있듯이 프랑스도 3대 지역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끼안티가 있는 동네인 토스카나주. 그러니까 토스카나주, 끼안티는 뭐냐면요. 토스카나주 안에 토스카나주의 주도가 어디예요? 피렌체죠. 피렌체 남부 지역에 아레오 강가를 따라서 난 그 서안의 언덕 마을이 끼안티. 마을 이름이 끼안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나는 와인 전체를 끼안티라는데, 아 그럼 뭐 말에서 나는 그러니까 와인이 끼안티 와인은 한 종류밖에 생각했지만 그 끼안티 말에서 나는 와인 종류가 5천 종이 넘어요. 그만큼 대규모 단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끼안티 마을에서 나는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셔보기도 불가능해. 근데 이제 이 끼안티는 이제 바로 그 토스카나의 와인의 일종의 가장 대표 선수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스 밑에 프랑스하고 맞닿은 알프스 밑에 있는 첫 번째 주가 피에몬테 주예요. 이 피에몬테 주는 이제 일종의 프랑스로 따지면 부르고뉴 지역에 해당합니다. 네비올로라는 그 굉장히 독특한 품종으로 만드는데요. 부르고뉴 와인이 소량 생산에 졸라 비싸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이 그 피에몬테 쪽의 와인인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는 좀 비싼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죠. 저는 이 피에몬테 바롤로 와인은 역시 장기 숙성이어서 제대로 먹으려면 한 2, 30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또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한 10년 정도가 된 걸 가지고 여러분 가을에 우리나라에 버섯 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능이버섯 드셔보셨어요? 능이버섯? 송이버섯 말고. 이 능이버섯을 그냥 이 불판에다가 싹 썰어가지고 불판에다가 살짝 구워서 소금만 싹 뿌려가지고 그걸 안주로 이 바롤로를 마시면 진짜 정말 투맨이 더 원맨 다이 아이 돈 노가 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향신료진 입맛에 굉장히 맞는 굉장히 고급 와인이죠. 만약 그런 급의 와인을 부르고뉴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한 병에 한 7, 80만 원은 좋게 날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좀 한
4강쯤에 바롤로를 한번 까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 벙커 망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로 유명한 베로나주. 이 세 개가 이제 그 이탈리아 와인의 주인데요. 생산량으로 보나 지명도로 보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제 이른바 인지도 그 레이블 벨류노 보나 역시 토스카라의 와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토스카라 중에서도 가장 대표 선수는 이제 역시 끼안티다요. 그냥 이제 그냥 자세히 보시면 이 끼안티 뒤에 뭐 졸라 복잡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끼안티 이 마을 이름이야. 클라시코. 또 밑에 보면 빨간으로 리제르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 이거는 급 이 와인의 급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급수는 그냥 끼안티예요. 그 다음에 끼안티 클라시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품종이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끼안티라는 말을 쓰려면 이른바 AOC 제도 그야말로 원산지 증명에 입각한 와인을 만드는 누가 만들어도 그 와인의 그 룰에 입각한 와인을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이 끼안티의 그 룰은 뭐냐면요. 이탈리아의 가장 토스카나의 대표적인 토착 와인인 어저기 포도 품종인 산지오 베제를 무조건 80% 이상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숙성시켜야 된다. 이걸 거쳐야 이 끼안티 클라시코 뭐 리제르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마다 등급마다 다 그 룰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누가 만들어도 그 원산지 증명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룰을 거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사실 이제 이 원산지 증명을 시작한 것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퀄리티 컨트롤을 한 거예요. 프랑스가 제일 뒤늦게 만들었으면서 프랑스가 왜 위너가 됐냐. 퀄리티 컨트롤을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탈리아 애들이 그게 통하겠어요?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래.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 먹든 뭐. 하고 어차피 걔들은 너는 외부에 내다 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지 마을 사람들 다 먹고 치아팠으니까 그냥. 집안대로 만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와인의 2등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써야 1910년대에 프랑스가 한 것을 이탈리아는 1950년대가 훨씬 넘어서야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 봐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 짓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산지오 베제라는 이 참 품종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산지오 베제 하면은 주피터 신, 제우스 신의 피. 제우스의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끼안티를 만든 가장 오래된 거는 지금부터 거의 한 900년 전인 바론 리카솔리의 리카솔리 남작이 처음으로 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끼안티 클라시코의 틀을 만들었어요. 자, 계란소나 막 물 타지 말고 그 산지오 베제 80% 이상 꼭 쓰고 새끼들 좀 지켜라. 좀 퀄리티를 좀 유지시켜라. 그런데 이 바론 리카솔리가 지금까지도 나와요. 지금 32대 손이 지금 이제 오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을 이제 사실 제가 이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를 준비하려 했으나 월요일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거는 반피. 이 반피는요 사실은 1985년도에 만들어진 굉장히 신생 와이너리인데 굉장히 그 이 토스카나 지방의 와인들을
현대적인 공법으로 굉장히 기술력 있게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이탈리아 와인을 그래서 미국 애들은 토스카라면 판피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시켜서 마치 그 일종의 수출 여군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신 거는 리카솔리 와이너리가 아닌 반피의 그 깨안티 클라시코 리제라바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깨안티 와인이 우리나라에는 꽤 일찍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초기에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운송 과정에서 프랑스만큼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랑스보다 더 불리한, 더 가혹한 환경에 이 운송을 한국까지 하다 보니까 와인이 다 산화돼 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아 이탈리아 와인 맛이 왜 이래 쓰레기야 이래가지고 이 끼안티가 그냥 처음부터 오명을 이탈리아 전체를 더럽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에 그리스의 남리스타랑 이 깨안티 클라시코 르제르바랑 비교해보니까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남리스타? 난 남리스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반피가 좋은 것 같다. 비슷비슷하네. 예.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가격은 6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람리스타보다 많이 비싸죠.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의 값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이 프랑스 지방을 문명화시킴에 따라 드디어 프랑스에 이제 와인이 이제 보급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프랑스 총독들은 와인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주둔 프랑스 지역의 주둔 로마군을 따라서 이제 와인이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까지 건너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요. 아주 와인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다른 별칭이 뭐냐면 지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주신 바커스의 장녀. 첫 번째 딸, 프랑스. 제일 늦게 먹은 주제에, 마치 이렇게 와인이 이제 프랑스의 마치 전유물처럼 만드는 이제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프랑스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잘한 것은 뭐냐면 좋은 와인이라고 뭐 19세기에도 사람들 입맛이 있었고 좋은 와인 나쁜 와인이 있었잖아요. 비싼 와인 싼 와인이 있었는데 좋은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다 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기가 막히게 민간과 정부가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도 쓰레기 와인이 많은데 프랑스 와인 하면 좋은 와인. 아, 좋은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라는 그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이 브랜드 파워가 지금 현재까지 세계를 사실상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간이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라틴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와인 재배업자들의 문명이다. 결국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을 따라서 전 지역에 뿌려지면서 마치 유럽의 문화가 드디어 시작했듯이 결국 유럽 라틴 이 지중해를 둘러싸는 라틴 문명이란 것은 바로 와인 재배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을 누가 다 만들어냈냐? 다 프랑스 놈들이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와인을 그냥 묶고 마시는 음료수나 주류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 라틴, 유럽에 굉장히 보존되어야 될 가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을 보기로 쟤들 왜 저래? 뭐 그냥 묶고 마시는 거 가지고 쟤들 왜 오버하냐? 라고
투덜거리는 순간에 프랑스는 와인의 모든 가치를 자기들이 점유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 프랑스인들의 위대함, 싸가지 없음이죠. 아, 찬다. 근데 프랑스가 특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이 그 국가들이 와인에 이제 더 강한 이제 원투스리 펀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톨릭 문화다. 이 결국은 이 로마와 함께 그리고 가톨릭이 편지됐기 때문에 이 종교적 제의에서 와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수도원들은 아니 예배를 보려면 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수도원들이 전부 다 뭐 와인을 제조해 했었다 이거야. 아니면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은 옆에 있어야 했었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시대의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볼 겁니까? 상대적으로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은 와인을 악마의 음료, 술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신교도 지역에서는 와인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독일, 뭐 영국 이런 이제 북부 쪽의 신교도 지역은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지중해 문화권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종교적인 문화권과 함께 이제 되고 그 가톨릭 문화의 한 가운데에 딱 이제 맹주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처음부터 와인이 술 인간이 먹고 술 취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그래서 20세기 초가 될 때까지 프랑스는 끝까지 와인이 알코올이 아니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스피리트, 그러니까 그런 정유주가 술이고 알코올이고 브랜디, 위스키 이런 것들이 술이고 와인은 그냥 술이 아닌 어떤 것, 술이 아닌 신이 인간에게 전해. 술이 아니다, 음료라고 하기는 쪽팔리잖아 자기들도. 술이 알코올이 아닌 어떤 것.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상한 발언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단독 알코올이 아니다라야. 술 뭐 와인이 알코올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알코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만이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야. 그리고 쟤들은 다 단독 알코올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과 철학을 이제 만들어내야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래서 와인은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하층 계급들이 독한 술을 먹고 너무 이제 그 일찍 죽고 눈 멀고 뭐 싸움 하고 막 마누라 내다 팔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와인을 굉장히 귀족들의 부르주아들의 어떤 절제와 중용의 상징으로 이제 새롭게 그 로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쫙 모아봤더니 앙케이트를 모아봤더니 무려 놀랍게도요 4위를 차지한 대답이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나라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프랑스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답은 뻔한 거예요. 첫 번째 답은 나에게 프랑스는 그냥 프랑스인이 태어난 나라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의 나라예요.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네 번째 답이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의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것이 프랑스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통일시킨 겁니다. 우리는 프랑스인들은 좋은 와인을
같이 마신다. 딴 나라 가서는 못 먹어, 더러워서. 그것을 만들어낸 이제 국가적 정체성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 딴 나라랑 다르다 이거. 이탈리아에서 와인, 이탈리아의 와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동네 사람끼리 먹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가, 이탈리아는 한 번도 중앙 집권적인 그 왕국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시대 이후에 와인으로 대동단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와인은 그냥 우리 동네 와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서로 옆 동네 와인은 안 마셔 절대. 우리 동네 와인은 우리가 마시고 다 먹고 죽어버려.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와인이 국가를 통일시키는 정체성의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에 프랑스는 프랑스의 와인이 프랑스인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개념이 사유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랑스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국에게 와인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인의 국제적 교역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다 지단에서 만든 지단 처먹었어요. 근데 영국은 기후대가 와인을 포도나무를 재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을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와인 시장으로 삼았는데 놀랍게도요. 프랑스가 왜냐하면 프랑스가 와인을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산업이던 게 19세기 말 1875년에는 직물 다음으로 프랑스의 두 번째 수출품이 와인이었어요. 국가가 먹고 사는 절박한 수출품이었다라는 거야. 그것을 12세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누구를 상대로? 돈 많은 영국 놈들을 상대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1152년에 이때 얘들 유럽의 왕실들의 족보도 완전 개족보예요. 프랑스의 루이 7세의 왕비인 엘로노르가 영국 헨리 2세의 왕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노르가 나는 우리나라 와인 마셔야 돼. 수입해줘 이씨. 해가지고 드디어 프랑스 와인에 이제 영국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거. 이것이 바로 보르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왜? 부르고뉴는 너무 내륙에 있고 로우는 이탈리아 쪽에 있고 보르도는 남부지만 서쪽 대서양 쪽에 면해 있었기 때문에 배로 영국의 도버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보르도가 되는 딴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모든 전쟁에 관심어. 실제로 프랑스에서 제일 많은 생산량을 만드는 것은 보르도가 아니라 미네. 그러니까 지금 랑그독 루시옹 지역인 남쪽 알프스 북쪽 피레네 산맥 북쪽에 그 남쪽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더 많은 와인을 그때도 만들어냈는데 단지 영국의 파라보르스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르도가 프랑스 와인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무역이다. 이거 우리 이제 먹고 취하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거 무역이야. 살뜰리는 이제 산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르도는 딴 지역과는 더불어 굉장히 차별화된 상품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의 결정타가 뭐냐면 1855년에 나폴레옹 3세 시절이죠. 이 새끼도 저거 할아버지인가 삼촌인가 하여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똑같이 와인강이었는데 이때 파리에 만국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 열릴 때 이때 나폴레옹 3세가 뭘 지시하느냐면 보르도 와인의 특급 보르도 와인을 61개 와이너리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라. 자, 서열화해라. 자본주의는 뭡니까? 예? 줄세우기잖아요, 줄세우기. 대학 서열화. 이거 다 교육의 시작을. 대학교가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면 교육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아무데도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교육 장사꾼이 그 개새끼들이 이제 학교를 갖다가 이제 쓰라시키고 국립대학을 막 전부 전국 지방 국립대학들을 전부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서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아, 왜 내가 4등급인데 아, 그럼 왜 나는 61개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씨바 뭐 개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르도 봐도 도대체 와이드가 수천 개인데 61개만 뽑아줘. 그것도 그 61개를 1, 2, 3, 4, 5등급으로 나누는데 누가 그게 동의하겠냐고. 근데 아무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룰이 있지. 근데 얼마에 파는데? 보르도의 등급은요, 질이 아니에요. 뭐 평론가가 모여가지고 투표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수출을 얼마에 하는 걸 따서 등급을 정합니다. 역시 비싸게 팔리는 게 좋은 거겠지. 그래서 이 등급 자체가 뭐냐면 영국 수출 가격 이것으로 등급을 정했다는 거야. 이 등급은 아직도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르도만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수출 못하니까. 아, 저도 뭐 잘 만드는데요. 뭐 저는 안 되나요? 뭐 너 보르도 아니잖아, 이 새끼야. 가령 아까 말한 론의 그 저기 에르미타주 라샤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대에도 토마스 제프슨, 미국의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토마스 제프슨이 그 론의 에르미타주를 극찬하면서 이건 정말 보르도의 샤또 라투르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매년 200병씩을 갖다가 미국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보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꼬우면 포도나무는 보르도로 보내라. 이제 이런 말이 생겼다든가 말았다든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프랑스 말을 이제 딱. 여러분, 프랑스 이거 이제 그 보면은 특히 보르도 와인은 전부 다 샤또 뭐 어쩌고 샤또 라투르, 샤또 라피트 뭐. 근데 더 웃긴 건요, 미국 와인인데도 샤또 클로 디발 뭐 샤또 쓰는 거 있고 있어요. 미국에 무슨 샤또가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에 이 샤또의 어원을 알면 프랑스 애들이 얼마나 가락한 놈들인지. 아, 진짜 개 싸가진 놈들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프랑스 와인을 재수 없는 이유는 이런 부처가 하여 복잡해, 새끼들이. 근데 그 자기들의 어떤 그걸 이제 자기 고유명사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제일 많은 게 샤또예요. 샤또는 글자 그대로 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면 1855년이 되기, 아까 그 말한 등급제가 되기 전에 샤또라는 것을 쓴 포도원은 보르도 그 전체에서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샤또 라투르, 샤또 라필드, 샤또 마고, 샤또 디상. 실제로 포도밭에 성인 귀족들이 소유해가지고 실제로 포도밭에 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 근데 왜 포도밭에 성이야? 근데 그게 있어 보이거든, 졸라리. 샤토라는 샤토하니까 이렇게 뭔가 성이잖아, 성. 성에서 와인을 만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성이 없었던 와인, 그냥 포도밭들은 진짜 글자대로 끓이가 뭐냐? 우리 그랑끓이 할 때 끓이에요. 끓이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포도밭 구익, 포도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끓이야. 끌로는 뭐냐면 포도밭과 포도 사이 경계선 담벼락을 말해. 돌로 싸가지고 포도밭과 이 포도밭과 저 포도밭 사이의 경계선, 그게 끌로예요. 다 그리 아니면 끌로라는 말을 썼다고. 아니면 도메인. 도메인은 뭐냐면 그 포도밭에서 포도 따가지고 와인 만드는 주인을 말해. 그래서 끌이, 끌로, 도메인 쓰는 애들 전부 다 야, 우리도 샤또 쓰자, 있어 보이지 않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샤또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렇게 소비자들을 현혹한 거지. 뭔가 있어 보이는 귀족들이 만드는 술인가 봐, 샤토. 그래서 그런 귀족과 부르주아적 전통이 없고 전통적인
와인 제조자들 가문에 의해 만들어진 부르고뉴에서는 샤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고뉴는 다 도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그냥 와인 제작자야. 나는 그냥 와인 만든, 나는 와인 포도나무 심고 와인 만드는 사람이고,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그거 만들었고, 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새끼가 만들 거니까. 그래서 걔들은 아직도 부르고뉴는 도메인이라는 말을 고수합니다. 샤또라는 말을 절대 안 써. 물론 이제 부르고뉴 중에서도 끌로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고뉴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포도 맛을 구이시켜 놨기 때문에 뭐 끌로데레아 같은 이제 이런 그 부르고뉴의 유명한 것들은 끌로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샤또는 거의 쓰지 않고요. 샤또는 전부 다 그 허세 덩어리인 보르도가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종류인데 이게 한 병이 다 여섯 병을 먹고 해가지고 지공다스를 두 와인을 이걸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은 이거고 한 테이블은 이걸 나머지 네 테이블은 이걸 텐데 폴 자블레 N의 지공다스가 어느 테이블이지? 아, 그 테이블이구나. 이제 이 똑같은 이제 남부론에서 이제 원투 펀치가 뭐냐면 폴 자블레 N이랑 이 기간입니다. 폴 자블레 N에는요 진짜 론의 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인은 라샤펠을 만드는 제작자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이제 바이노다이내믹스 유기농 농법을 구현한 굉장히 혁신적인 그 인물이에요. 이 기갈은 정말 그 남북부론을 걸쳐서 최고의 그 가장 최대 생산을 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인 그 와인입니다. 남부론과 북부론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론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이 둘은 완전 다릅니다. 북부론은 주로 이러면 시라라는 품종 알죠? 시라 100%로 만듭니다. 딴 거랑 섞지 않아요.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르고뉴가 피노누아 100%로만 고집하듯이 남북부로는 시라 100% 와인입니다. 그래서 꼬띠 로티라든지 아까 말한 에르미타주 같은 정말 한 병 병당 최소 몇십만 원씩 하는 위대한 와인들을 만든다면 남부 와인은 시라가 중심이 아니라 그르나슈라는 품종을 가지고 주로 만드는데 이 그르나슈는 스페인에 가깝잖아요. 스페인의 가르나차가 바로 이 가르나차 품종이 이 프랑스의 그르나슈랑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남부로는 북부로는 달리 그르나슈 품종을 중심으로 총 뭐 많게는 열 종의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이렇게 보르도랑 같죠. 보르도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중심으로 두 개 내지 다섯 개의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다면 남부로는 보르도처럼 그르나슈를 중심으로 막 많게는 막 12 종류의 포도 품종을 섞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와인은 방금 여러분이 드시는 지공다스랑 여러분은 아마 익히 들어보셔서 샤또네프 디파프 교황의 와인이라는 파프 아빠 교황님 파프의 와인이라는 뜻인 샤토네프 디파프가 이 남부론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품종의 블렌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제작자의 개성이나 철학들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9세기에 이른바 제국주의적인 확장에 의해서 유럽의 이 포도나무들이 전부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대륙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그 와인 포도를 심으려는 노력이 1770년대부터 있었어요.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토양이 맞지 않고
아직 캘리포니아는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와인을 만들 때까지는 20세기에 와야 됩니다. 아, 19세기에 와야 됩니다. 19세기에 와야 이제 이른바 그, 뭡니까, 골드러시 때 와가 보니까 졸라래 그 대륙을 통과해서 와 보니까 오, 씨, 땅이 드디어 찾던 포도나무의 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도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미국 와인을 만든 것은 수많은 포도 와인 제작자가 있지만 나사다.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지형과 저기 뭐야 지지를 체크해 가지고 야 여기서는 이런 품종 심어 저기는 저런 품종 심어 리포터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인의 약진은 나사의 약진과 동일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했으나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짧은 시간 안에 급진을. 사실 그지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동양에는 와인 문화가 아무도 몰랐고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유럽과 이제 라틴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와인의 중심이었는데 드디어 20세기가 19세기를 지난 20세기가 되면서 전 대륙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부 와인이 전 대륙의 이제 와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와인의 중심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유럽의 와인 종주국을 깨뜨리는 무시막지한 혁명적 사건이 1976년 파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른바 파리의 심판, 파리스 트라이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간이 부은 미국 와인들이 씨발 우리도 너 와인하고 보다 잘 만드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찝찝거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뭐냐 쟤들 양아치들이 장난해 새끼들아 짜증이 어디다 대고 있지. 그래서 놀랍게도요 미국 쪽에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계에서 그러면 좋아 씨바 그러면 똑같이 10병씩 넣고 블라인드 테스팅 하자 심사위원 전부 프랑스에 너희들로 해. 그러니까 프랑스 심사 저는 프랑스인으로 그 대신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서 20점 만점으로 화이트 와인 20종 레드 와인 20종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대표 선수들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는데요. 심사위원은 저는 프랑스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걔들은 진짜 와인에 달고 닮은 선수들이고 우리가 생각한다. 얘들은 향만 많다도 시즈쿠처럼 샤토 라플레 77년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잖아. 여러분잖아. 여러분 그거는 만화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옛날에 와인 클럽 할 때 진짜 영국 소믈리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김현장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이제 선수들 다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요. 우리 주방장보다 못 맞춰. 다 틀려 다. 더 웃긴 얘기하면요. 여러분 눈 가려놓고 마시면요.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도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눈 가리고요. 12도 넘는 화이트 와인이 있어요. 도수 비슷한 레드 와인을 화이트 하나 놓으면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구별 못합니다. 근데 뭐 이건 77년 뭐 어쩌고 말이 안 되는 거야. 품종도 못 맞춰 품종도. 한국에서 내놓는 와인 테스트 10명이 캘리포니아 가서 그 저기 테스트한데 그쪽에서 이 와인은 한 품종으로 100%로 만든 거 품종만 맞춰보라 그러는데 10명이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로 한국에서 절대 이게 아무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한 놈이 부는 바람에 다 10명이 바보 됐어요. 품종도 못 맞춰요. 근데
그 와인, 프랑스 와인의 선수들이 당연히 파리 안으로 온다고 쟤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에는 몰표를 프랑스 와인에는 몰표를 주고 미국 와인에는 진짜 험한 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표를 보면요 몇 개 이거는 확실히 프랑스 와인 이거는 확실히 미국 와인은요 막 20점 만점이 보통 우리 예의상 아무리 낮아도 10점을 줘야 되느냐 프랑스 와인 미국 와인 2점 프랑스 와인은 암만 낮아도 12점 이렇게 줬는데도 놀랍게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1등이 전부 캘리포니아 와인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캘리포니아 새끼들 다 속은 거야. 1등이 전부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은 상위는 전부 캘리포니아고 그들이 그토록 이거는 특히 그 듀마피스 삼총사의 작가인 디마피스가 한 어느 누구나 다 이 몽라시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라고 절찬했던 프랑스인의 자존심인 화이트가 샤토 몽라시거든요. 한 200만 원 합니다. 저 밑에 가 있고 구이 막 이런 데 가 있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양키들의 그 뭐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 하는 와인이 1, 2, 4, 5 애들은 그 열자마자 기절합니다. 처음에 화이트 와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기절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신자로 몰 수도 없어. 지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와인은 그래서 화이트는 문제가 레드 와인 할 때는 야, 진짜 다들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밀리면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또 레드 와인도 캘리포니아 와인이 1등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완전 프랑스인들은 막 그래서 한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냐면 한 프랑스 여자 심사위원은 지가 채점을 해놓고 지가 이거는 완전 프랑스 와인이라고 점수를 주던 그 전부 다 캘리포니아 와인이고 이거 씨발 쓰레기야라고 점수를 줬는데 미국 와인이다 점수를 다 프랑스 와인이다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심사위원회 가가지고 제발 내 거 돌려달라고 내 그 채점지 돌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고 그랬다는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 와인 산업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파리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캘리포니아 와인은 뭐 별거 안 오잖아. 프랑스 씨발 그러면 캘리포니아인데 그러면 칠레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야 우리도 더 이상 이제 벌크 와인 드럼통으로 수출하는 와인 말고 제대로 된 와인 만들어서 비싸게 팔자. 와인만 잘 만들면 씨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500년 동안 지켜왔던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이제 동네 양아치들 한 번씩 툭 치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비참한 후일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봐 이제 막 놓은 지 뭐 지금 76년대 73년 74년 빈티지 이제 아직까지 익진 아직 제대로 숙성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10년 뒤에 하면 우리께 100대 0으로 이겨. 그래서 그래? 그럼 미국에서 자 그러면 10년 뒤에 숙성된 걸 하자. 전폐합니다. 프랑스 와인이 숙성된 와인으로 리턴 며칠가 붙었는데 또 1위는 전부 캘리포니아 와인이 차지해서 더 차라리 말이나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아 너희들 아직까지 숙성이라는 걸 모르지. 너희들이 좀 구력이 짧아가지고 사실 우리 와인은 말이야 한 15년 뒤에 마셔야 되는 거야 했다가 15년 뒤에 해가지고 개박살났고 숙성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 파리의 심판 이후로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파리의 심판의 와인을 그래서 그 프랑스를 꺾었던 캘리포니아 와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뭐, 자, 이 화이트 와인, 뭐 처음 시작한 그 스파클링은 그렇고, 뒤에 마신 세 종류의 와인. 이 프랑스 와인도 가격은 그 아까 그리스 와인하고 프랑스 와인 사이 정도 한 4만 두 종류니까 하나는 39,500 하나는 안에 39,500에서 39,500 하면 한 43,000원에서 한 5만 원대 그 둘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이 세 개의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이 세 개의 레드 와인을 마셨는데, 여러분의 취향들은 어떠신가요? 론의 이 그 지공다스가 제일 좋은 것 같다. 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람리스타, 맨 처음 마신 그리스 와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난 역시 밤피의 이탈리아의 클라시코가 좋은 것 같다. 역시 대중성이 높은 와인은 역시 저력이 있네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취향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와인을 가져갔는데요. 이제 또 가끔씩은 이제 비싼 와인을 마실 때는 조금씩 싼 와인도 같이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제가 다음 주는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블라인드를 할 거예요. 파리의 심포니에서 1위 하는 와인하고 그 가격에 30분의 1 정도 되는 와인하고 해가지고 어떤 와인이 더 맛있는지를 가지고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연은 벙커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 전전각하가 해먹은 돈에 관한 영화, 저수지 게임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부터 9월 24일 일요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좌석 최다 확보 관람객에게 총수님이 식사권을 발사하신다고 합니다. 고기 이외에는 잘 안 드시는 총수님과의 식사이니 채식하시는 분들의 거절은 거절한다고 하십니다. GV 혹은 무대 인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20일 수요일 서울극장에서는 저녁 7시 20분에 감독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엔 여의도 CGV에서 총수님과 최진성 감독님이 무대 인사를 하시고, 23일 토요일 오후 6시 50분에는 총수님과 이재명 시장님이 CGV 오리에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날들에 맞춰 모든 객석을 예매하시고 영화관은 물론 식당에서까지 총수님을 독차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총수님과의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매 그리고 예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독특한 취향을 응원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